아무튼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컴포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컴포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끄러우셔서 손을 안 대시는 건가? 아니. 네, 아무튼 알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앞문으로 들어오신 분이 많네요. 네, 컴포저란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getcomposer.org라는 곳이 이제 컴포저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컴포저는 PHP의 의존성을 관리해주는 툴이다. 의존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호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요.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던 중에 어떤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써있는 말이 다음 네 가지는 PHP의 혁신을 가져왔다. 네 가지가 PHP 유닛, GitHub, 컴포저 그리고 서비스 CI입니다. 뭔가 혁신을 가져왔다니까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자, 이 블로그 제목이 상에서 맨 위에 써있는 것처럼 이제 지는 피어 그리고 뜨는 컴포저입니다. 이미 컴포저 이전에 패키지 관련된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이제 했었죠. 그게 피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지는 피어를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낙엽이고요. 옆에 있는 게 배래요. 피어. 그래서 배래요. 네, 외국에는 배가 저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컴포저가 기존에 피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피어라는 거에 문제가 좀 있었죠. 피어 쪽에 뭐 피어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뭐 같은 뭐 유사한 기능을 가지거나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어떤 하나의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만약 뭐 패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PHP 버전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됐어요. 뭐 다른 대체할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는 이제 막 이렇게 틀이 많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정 기능에 대해서 뭐 컨트리뷰터 분들이 뭐 새로운 뭐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 코드들이 과연 그냥 갖다 써도 될 만한 코드들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죠. 왜냐면은 코딩 스타일 자체도 다 개발자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이직 같은 거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이 쓴 코드 뭐 보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것들이 뭐 테스트가 정확히 되었고 버그가 없다 라는 확신도 사실 없었고요. 이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이제 피어2 파이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커뮤니티들이 좀 빠르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더뎠던 거죠. 이제 뭐 PHP 버전의 뭐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서 같이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성장을 해줬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뭐 거의 안 쓰는 분위기가 됐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요. 이제 다비드 코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찾아보니까 피어 개발자였던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라이브러리 개발하는 그룹 각 그룹의 여러 그룹의 리더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PHP 프로젝트의 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게 된 게 PHP 프레임워크 인터럽 그룹이라고 해서 PHP 피그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도메인 주소 표시를 해놨고요. 이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PHP 버전 5.3이 릴리즈가 됩니다. 5.3이 릴리즈가 될 때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는 바로 네임스페이스죠. PHP 피그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표준이 바로 이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한 오토로딩 표준입니다.
네임스페이스의 각 부분을 자를 디렉토리 구분자로 변환시켜서 해당 클래스가 위치하는 곳을 찾아서 자동으로 인클로드 시켜주죠. 자, 이런 등장 배경을 가지고 드디어 컴포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컴포저는 패키지스트라는 컴포저 고유의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컴포저 사이트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컴포저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 지휘자라고요. 그래서 지휘자를 그림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컴포저의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특정 기능을 하는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동시에 다수가 존재하게 되죠. 뭐 제가 예시로는 메일러라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만든 메일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만든 메일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 만든 메일러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제 뭐 가져다가 써보고 이건 좀 구린 것 같아 그러면 안 쓰고 뭐 다른 것도 더 좋은 걸 찾아서 쓴다거나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완성도 높은 걸 사용하고 싶기 마련이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 다들 쓰시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뭐 같은 값에 굳이 뭐 성능 안 좋고 좀 완성도가 떨어지고 하는 휴대폰을 굳이 쓰고 싶진 않잖아요. 좀 더 잘 만들어진 그런 걸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니까요. 자,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이제 패키지스트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각 라이브러리별로 다운로드 수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하고 뭐 한 달 그리고 뭐 하루에 대한 다운로드 수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스타링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그냥 간편하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가져다 쓰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컴포저가 등장을 하고 다수에 의한 선택을 받다 보니까 얻어진 효과가 호텔에 표준합니다. 뭐 기존에 뭐 마음대로 자기 원래 작업하시던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시던 그런 코드들이 이제 PSR에서 내놓은 표준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뭐 이 표준 자체가 뭐 특별히 강제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코딩을 하셔도 사실 코드의 뭐 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안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되긴 다 되는데 뭐 보기도 편하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또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뭐 최대한 에러를 적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해당 라이브러리의 품질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표준이라는 게 PHP9에서 만들어낸 표준이라는 게 PSL이라고 하는 표준인데요. 이게 뭐 영어로 이렇게 풀었으면 PHP Specification Request 발음이 좀 구리죠. 제가 좀 못 배워서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뭐 PHP 뭐 스펙 뭐 명세나 사양에 대한 요청입니다. 말 그대로 강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PSR은 현재 0번부터 5번까지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가 현재 나와 있고요. 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오토로딩 표준입니다. 뭐 되게 보기 간단하죠. 뭐 네임스페이스에 작성된 그 부분 기호를 디렉토리 기호로 변환해서 해당 뭐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인클로드 해주게 됩니다. 뭐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언더스코어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네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렉토리로 전환을 해서 해당 파일을 가져와서 인클로드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 PSR0이 이번에 디프리케이트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PSR4로 다 통일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PSR 1번입니다. 간단한 뭐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표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뭐 PHP의 시작 태그를 뭐 PHP 글자는 생략하고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꼭 붙여서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인코딩은 이렇게 해야 되고 클래스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메서드는 카멜 케이스로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다음 PSR 2번은 이제 좀 코딩 스타일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좀 어떻게 보면 새로 이 표준을 맞추려고 하시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손에 안 익은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들여쓰기는 뭘로 할 것인가. 뭐 한 줄에 몇 글씨까지 쓰고 뭐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며 뭐 펑션이나 뭐 클래스를 이거는 브레이스 중괄호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아니 뭐 if나 for, each 문 같은 것들의 중괄호는 또 어떻게 위치시키고 띄어쓰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쭉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차마 뭐 PPT 한 장으로 다 없을 만큼 양이 많아요. 한번 PSR 피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R 3번입니다. PSR 3은 로깅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로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맨 위쪽에 보이시는 이 8가지 레벨로 로깅을 해라가 포인트입니다. 뭐 등급이 나눠져 있죠. 뭐 위험 순위부터 해서 디버그부터 에머전시까지 해서 레벨을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익셉션 같은 처리 같은 경우에는 PSR에서 제공하는 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8가지 레벨이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번, PSR 4번, 이제 향상된 레토로딩 방법입니다. 기존에 원래 존재했던 PSR 0번이 좀 단점이라면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뭐, 네임스페이스에 프리픽스가 뭐, ACM의 로그에 로그까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뭐 다른 뭐 디렉토리들이 쭉 구분이 되어 있다고 쳐요. 뭐 라이터도 있고 뭐 로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굳이 불필요하게 앞에 ACM의 디렉토리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단지 하나밖에 없는 로그 디렉토리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간편하게 앞에 변경되지 않는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 디렉토리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PSR 4번이 아마 오토로딩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지금까지는 공개된 건 4번까지밖에 없는데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도? 좀 작죠? 지금 PHP 피그 사이트에 IRC 채팅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작업 중인 다음 표준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스펙이나 뭐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공개되진 않았고요. PSR 5번, 6번, 7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5번은 도큐먼트 블록이라고 해서 포맨팅 관련된 내용일 것 같고요. 6번은 캐싱. 뭐 캐싱은 로그랑 비슷한 성향을 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7번이 HTTP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쪽은 글쎄요, 뭘까요? 제가 이걸 추측하기로는 뭐 RESTful API 같은 형태가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다음 표준이 아마 곧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자, 이제 왜 컴포저인가? 왜 컴포저를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저를 쓰므로 인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컴포저를 사용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 중에 로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로깅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뭐 직접 만들긴 귀찮으니까 라이브러리를 하나 갖다 쓰자. 그래서 옆에 있던 같이 일하는 개발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까? 어떤 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 물어봤더니 그 개발자가 이제 원으로 써? 그래? 오케이, 그걸 쓰자 해서 이제 모노로그를 찾습니다. 이게 뭔가 찾아보죠. 찾고 검색을 해서 본인의 프로젝트에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쓰려고 봤더니 다른 라이브러리 하나가 의존성이 걸려있죠. PSR로그라는 라이브러리가 의존성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찾아야죠. 검색을 해야 됩니다. 소스코드를 찾아서 똑같이 소스코드를 자신의 프로젝트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죠. 잘 보이시나요? 중단에 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상위에 이렇게나 많은 리퀘어먼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뭐 본인들이 만드는 거에서 쓰는 클래스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 어마어마한 이 리퀘어먼트를 매번 작성을 해야 돼요. 짜증이 나죠. 저도 이거 코드 샘플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욕하면서 했어요. 짜증나갖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로깅하는 핸들러를 만약 변경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저 리퀘어먼트이 더 많이 늘겠죠. 추가가 되거나 아니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단순히 뭐 지금은 제가 작성한 라이브러리가 하나밖에 없지만,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지만, 만약에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인클루드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작성한 클래스만큼 다 인클루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리퀘어먼 또는 인클루드문이 소스코드의 양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참 보기 싫은 코드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컴포저를 이용해서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로깅이 필요해서 개발자한테 물어봤어요. 모노로그 써? 자, 그러면 간편하게 컴포저.json 파일을 자신의 프로젝트 안내나 루트 위치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컴포저 인스톨이라고 많이 한 줄만 쳐주죠.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제가 잠깐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맨 뒤에도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보시면 방금 보셨던 그 PPT에 있는 소스코드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디렉터리부터 만들고요. 컴포저를 쓸 거니까 컴포저로 해놓고. 지피를 컴포저 디렉터리로 옮겨놓고요. 제가 만든 디렉터리도, 아, 디렉터리가 아니라 클래스가 들어있는 디렉터리도 같이 옮겨놓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클래스 파일이 들어있는 마이 디렉토리와 실제로 실행하는 기능인 테스트라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아까 코드에서 실제로 그 로깅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웰컴 엑세이콘 페이지 퀘스트라고 기록이 표시가 되죠. 자, 이제 컴포저를 쓰는 쪽으로 한번 가서요. 컴포저.json 파일 하나 만듭니다. 아, 화면이요? 네. 잠시만요. 얘로.
보이시나요? 네. 사이즈로 확대하고 있네요. 제이슨 형식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있습니다. 리파이어라고 하나 쓰고요. 오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버전을 인식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들도 자동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아까 my director였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저장하고 나가자. 간편하게 명령을 수행해 줍니다. 위에는 업데이트 받으란 내용이니까 뭐 끝이 잠시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컴포저가 이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줄을 다 세웁니다. 의존성 관련된 패키지들을 검색을 해서 줄을 쭉 세우고요. 보시면 아까 저는 모노로그만 작성했잖아요. 근데 그 모노로그에 의존성이 걸려있는 PSR 로그라는 라이브러리도 컴포저가 알아서 찾아서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밴더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이 안에 해당 라이브러리 두 개, 모노로그와 PSR 로그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테스트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네, 리퀘어먼트 싹 다 날려버리고요. 컴포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밴더 디렉토리 밑에 아이고 오토로드라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오토로드를 시켜주게 되면요,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훨씬 간단하죠. 자, PPT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까 보셨던 소스 코드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할 뿐만 아니라 행여나 저기서 사용해야 하게 되는 핸들러를 변경 또는 추가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뭐 리퀘어먼트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오토로드가 알아서 수행을 해줍니다. 저 오토로드 안에는 뭐 컴포저에서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존재를 하는데 거기서 PHP의 SQL 오토로드를 이용해서 오토로드를 시켜주게 되죠. 혹시 오토로드, 아 오토로드가 아니고 SPL에 대해서, SPL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신있게 해서? 아무도 없으세요? 선물 드릴게요. 선물에 별 관심 없으신 것 같네요, 다들. 아, 정말 없으세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다 이런 거 잘 모르시고요. 분명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SPL은 스탠다드 PHP 라이브러리라고 해서요, PHP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특정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효율도 좋고요. 뭐 배열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 다르게 SPL 관련된 배열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아마 메모리 사용량이 훨씬 적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저 선물을 드리고 싶긴 한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제가 작성한 코드는 단 8줄입니다. 뭐 브레이스 빼면 뭐 리카이어는 관련된 3줄, 오토워드 관련된 3줄. 이렇게 작성을 해놓으면 해당 라이브러리들 뿐만 아니라 하단에 이제 클래스 맵으로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 뭐 라이브러리가 아니더라도 클래스 파일들이 위치한 곳에 디렉토리를 지정하게 되면 컴포저가 알아서 다 오토워드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굳이 선택을 하라면 저는 뭐 굳이 노가다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 말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뭐 저 좀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택할 어렵고 귀찮고 힘든 방법을 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컴포저 JSON의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들의 스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딱 필요한 것만 갖다 쓴 거고요. 자,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상단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정보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 이름, 해당 라이브러리 이름과 뭐 설명, 그리고 키워드가 작성이 되고요. 또 라이센스가 표시가 되고 해당 라이브러리의 타입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타입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뭐 프로젝트 아니면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로젝트는 루트 프로젝트인 경우에 프로젝트라고 쓰는데요. 루트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프레임워크나 CMS 같이 루트의 위치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라이브러리는 뭐 익히 짐작하시다시피 특정 다른 프로젝트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내는 것들을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작성했던 내용들과 같은 부분인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것만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루카이어에다가 자신이 사용할 라이브러리 이름과 사용하고 싶은 버전 작성을 해주고요. 오토로드 쪽에다가 이쪽 벤더에 들어가지 않는 자신이 만든 클래스들 파일이 있는 위치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컴포저가 알아서 오토로드를 생성해서 인클로드를 해주게 되고요. 특정 뭐 헬퍼 파일들이 있잖아요. 함수들만 존재하는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맵이 아니고 파일즈라고 쓰시고요. 해당 위치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파일 위치를 작성해주시면 해당 파일을 인클로드 해옵니다. 근데 파일즈로 작성을 한 거는 클래스와 좀 다르게 클래스는 필요할 때 인클로드 하거든요. 호출이 될 때. 근데 파일즈로 작성하는 거는 최초에 그냥 인클로드가 되어버립니다.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스크립트라고 해서 컴포저가 실행이 됐을 때 전후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이제 뭐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이에요. 뭐 보시면은 뭐 포스트 인스톨 커맨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스톨이 된 이후에 이 명령을 수행해라. 컴퓨터를 옮겨보고 샘플로 되어 있던 걸 실제 컴퓨터 쓸 수 있게 옮겨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겠죠. 뭐 프로젝트가 캐싱을 해야 된다. 한 번만 하면 되는 캐싱들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 여기다 작성을 해놓게 되면 뭐 간편하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컴퓨터가 인스톨이나 업데이트 될 때마다 알아서 캐싱을 해줍니다. 캐싱 관련된 커맨드를 실행시켜주게 되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스펙 말고 리포지토리라는 또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컴포저는 항상 패키지스트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키지스트라는 저장소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라이브러리들을 쓸 수도 있고 뭐 사내에서 우리끼리만 쓰는 라이브러리들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컴포저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항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입의 VCS에서 해당 뭐 git 주소를 쭉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해당 주소에 있는 자료를 벤더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동일하게 벤더 밑에 인스톨을 시켜주게 되죠. VCS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뭐 Git이나 아니면 SVN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아 잠시만요. 목이 좀 타서. 네. 뭐 다음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Git을 사용해서 뭐 버전 컨트롤 시스템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상태로 뭐 하나의 압축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입을 패키지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해당 패키지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뭐 이름하고 버전하고 디스트라는 건 실제적인 그 압축 형태의 파일을 얘기하고 또는 뭐 소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소스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뭐 Git 저장소나 SVN 저장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임 버전 디스트 아니면 소스 이 세 가지가 패키지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인원식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똑같이 리콰이어먼트를 작성해 주시게 되면 해당 패키지를 가져와서 인수를 시켜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키지스트라는 컴포저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었죠. 패키지스트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패키지를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검색도 되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 공용으로 쓰는 퍼블릭한 저장소가 아닌 개별적인 나만의 저장소를 한번 만드는 법을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저장소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컴포저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만의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로 패키지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가 한다면 저희도 못할 건 없겠죠. 딱히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패키지스트 서버의 설정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패키지.json. 발음 굉장히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파일 JSON 형식으로 된 파일 하나만 있으면 사실 서버는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패키지스트 서버에 도메인이 걸려 있겠죠. 그리고 도큐멘트 루트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도큐멘트 루트에 위치를 시킵니다. 패키지.json 파일을 위치시키고요. 스펙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패키지라고 하고 그 안에 패키지명, 그리고 그 안에 버전,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를 이루는 기본 단위 세 가지, 단위가 아니죠, 구성이죠. 네, 이 세 가지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항목을 하나 작성해주게 되죠. 아까 보여드렸던 리포지토리라는 항목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타입이 근데 여기는 컴포저예요. 이게 컴포저에서 이용하는 패키지스트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도메인을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런 다음 똑같이 리콰이어먼트에다가 해당 패키지의 이름을 작성해주시고 인스톨을 하게 되면 해당 패키지가 본인 프로젝트에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자, 이 해당 라이브러리가 릴리즈가 될 때마다 저 패키지.json 파일을 매번 수정을 해야 되냐? 번거롭죠. 버전이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라이브러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하다 보면 굉장히 노가다 작업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컴포저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는 패키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또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티스라고 하는데요. 깃허브 사이트 가보시면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컴포저가 없는 경우에 맨 처음에 있는 컴포저를 가져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저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컴포저 사티스라고 해갖고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 프로젝트 안에 가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컴포저.json 파일은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컴포저.json 파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티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요. 실제로는 컴포저.json처럼 그런 형식을 가지는 파일을 얘기합니다. 이름은 상관이 없고요. JSON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 맨 마지막에 해당 패키지스트를 아파치로 데몬을 띄울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게 되죠. 자,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이름을 제가 statis.json이라고 임의로 짓고요.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포지토리 VCS를 써도 되고요. 패키지라고 해서 해당 파일을 직접 작성해도 되고요. 이제 아래 require은 모든 버전을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php에서 빌드에서 파일명 웹 디렉토리를 지정하게 되면 웹 디렉토리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include 폴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처럼 JSON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저희 클로드 파일 폴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최초에 있는 저 패키지.json 파일 안에는 해싱된 파일이 파일 관련된 해싱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싱 값에 매칭이 되는 실제 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는 JSON 파일과 이제 매칭을 해서 갖고 있고요. 그것들이 인클루드 파일 안에 들어가 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패키지스트는 어떤 파일을 실제로 들고 있는 뭐 저장소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중계기 역할이죠. 파일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실제로 파일이 있는 곳과 사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미리 해당 라이브를 가져왔고 뭐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JSON 파일을 웹 디렉토리에 다시 시킵니다. 그러면 해당 저 JSON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스캔을 해서 내용들을 도큐멘트 루트에 위치한 곳에 있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파일은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될까요? 아까 보셨던 거랑 동일하게 저장소에 뭐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파일을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실제로 패키지 때 존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임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놓게 되면 빌드를 하게 되죠. 패키지.json 파일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싱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매칭되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면 하나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펙과 동일한 내용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줍니다. 버전별로 싹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되게 어려운 건 없으잖아요.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이 어떤 프레임워크나 CMS를 개발하는 이론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XE 커뮤니티 그룹에서 근무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XE3라는 새 버전을 전담하고 있는데 XE3에서는 저희도 이 개별 저장소를 이용해서 저희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 XE3에서 이제 이거를 컴포즈를 늘려서 재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5.4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5.4 이상 돼야 나가는 거죠? 일단 저희는 베이스로는 5.5를 베이스로 잡고 있습니다. 5.5. 네. 아무래도 5.3 나온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너무 5.3이 너무 의존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약간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관계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로 해서 개발 또는 개발 계획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바로 나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뭐 환경이 뭐 저희가 저희께 좋다고 많이 알려지고 하면 또 그 환경 또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뭐 실제로 XE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스팅 업계에서도 저희 걸 고려해서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 설 예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번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